익숙하지 않을 뿐이야. 어려운 게 아니고, 어려운 게 아니야.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. 어려운 게 아니야.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. 익숙하게 되면 이게 정석의 영어를 보는 방식이야. 이런 거를 다 내가 강조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문장을 보게 되면 구멍이 생겨. 구멍이 지금은 작은 구멍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모이면 이제 큰 구멍이 되는 거야. 언제? 고등 긴 문장에서. 고등 긴 문장은 세 줄, 네 줄, 다섯 줄, 어제 여섯 줄짜리 했어. 어제 여섯 줄짜리 문장에서 요런 게 구멍이 이렇게 송송 나 있다고 생각해봐. 이거 모이면 이게 한 문장인데 이거 모여 있으면 이큰 구멍으로 되는 거지? 요것들이 모여서. 그러면 답이 어떻게 돼? 오답이지, 오답. 맨날 고민하지. 3번 아니면 4번인데. 고민한 사람 힘들어. 고민해봤던 사람 힘들어. 내 말을 딱 이해하지? 아니야, 3번 아니면 4번. 더 심한 경우 얘기할까?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야. 셋 중에 또 헷갈려. 등급이 낮을수록 헷갈리는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야. 근데 상위권 애들은 딱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답이 뭐야, 그럼? 1번이야. 딱 바로 나와. 바로. 바로. 망설이지 않아. 헷갈리지도 않고. 3번 아니면 4번인데. 그렇게 되는 거야.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모여서.